네, 안녕하세요. 정상합니다. 사물인터넷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많이 이제 시험에 대두됩니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전 시험에도 어떤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느냐? 일종의 약간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물인터넷이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물인터넷, 그 사물들마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요소 요소별로 이제 보안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는, 굉장히 보안이 폭넓게 적용돼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안이라는 것은 흔히 아는 그 보안의 기본적인 컨셉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구분해 보니까 결국 디바이스로부터 그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죠. 그죠?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가 적재되고 활용되는 측면까지죠. 그 다음에 서비스 단으로, 결국 이제 그 디바이스로 수집된 정보들은 결국 서비스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보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인프라 쪽에 이제 보안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디바이스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여기에는 결국 이제 사용자가 붙어 있겠죠. 그죠? 사용자가 이제 이 서비스와 접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 디바이스 쪽에도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용자의 어떤 반응에 디바이스가 센싱을 하겠죠. 결국 그 서비스가 또 사용자가 이용을 하죠. 이런 구조에서 디바이스는 인증 또는 식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인증서나 ID 패스워드나 그 다음에 권한 보유 토큰이나 그 다음에 심 식별 장치 같은 걸 쓰게 되고, 경량 암호화 프로토콜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내부에 TinyDB 같은 데 저장을 할 때도 경량 암호화 프로토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통신구간 얹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신구간이 필요할 거고, 이때 경량 프로토콜 쓰는 게 COAP의 LWMTN 같은 프로토콜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쓰는 게 DTLS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완벽한 보안은 안 됩니다. 이게 경량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통신보안구간에 쓸 수가 있고, 필요하면 암호화해서 전송할 필요도 있겠죠. 서버 클라이언트 간 상호 인증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 큐와 관련된 MQTT 기술, 이때 언스큐어드나 베이스 스큐어드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취약하지만 그래도 보안 기술을 쓸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에서는 익명 채널이나 DB 보안이나 데이터 마이닝 보안,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곳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술들, 익명하면 뭐 K익명화 같은 게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서비스 단에서는 접근 제어, 그 다음에 공개 API, 그 다음에 ID 관리 기술, 뭐 오픈 ID나 이런 ID 관리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개 API는 전부 다 XML을 떨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XML 과정이 된 SML이나 XACML과 같은 이런 보안 기술들을 많이 적용해 쓴다. 그건 자체로 W3C에서 많이 제안하고 있죠. W3C 오아시스에서 많이 제안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SOAP으로, 오픈 API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SOAP 시큐리티 같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좀 오래된 오브젝트들이에요. 시스템은 취약성 보호를 하기 위해서, Stack Overflow나 또는 Integer Overflow, SQL Injection 같은 우리가 알려진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 쪽에서는.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게 구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보안에 대한 담론 성격이 강하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IoT에 대한 중요 키워드다면은 요두 개가 상당히 IoT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보안 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